약간은 소리가 약간 하루 목소리는 아니었어. 약간 진짜 웃겨. 깜짝 놀랐나요? 오늘 방금 뭘 보고 왔는지 아세요? 뭐야? 뚜두두두. 이 노래 뭔지 아시나요? 뚜두두두 뚜두두두. 뭐야? 설마 겨울왕국? 진짜 설마 아니지. 뭔가 되게 공포영화 같은, 아니 막 추리소설 같은 장면. 뚜두두두두. 아이고 이 진짜 뚜두두두. 이 진짜 뚜두두. 아 나온다 나온다. 너무 좋아. 아, 한 번에 맞췄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뜨드드드인데요? 아 제가 처음 불렀던 노래는 겨울왕국 1이었어요. 어? 아닌가? Let it go. 아이 몰라 몰라. 잠깐만요, 처음에 불렀던 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뜨드드드. 겨울왕국 보고 와가지고 굉장히 들떠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엘사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진짜 고맙다. 너무 좋아. 아, 빨리 틀어주세요. 오, 미쳤다 진짜. 엘사랑 똑같지는 않고 세미 엘사? 오, 약간 엘사 느낌 엘사? 나는. 오, 엘사? 엘사? 엘사 같은데? 맞나? 하는 느낌? 엘사? 어? 잠깐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Go on. Okay. 너무 귀여워. 이게 완전 똑같았어요. 재지다고. 손을 갖고. 정말 저에게 이거 진짜 고난이도. 진짜 떨리겠다. 메이크업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엘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오. 보고 온 직후라서 그래. 저 엘사 미간.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우선 엘사 하면은 엄청 밝은 피부톤이 포인트잖아요. 제가 피부톤을 그렇게 밝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평상시 쓰는 컬러랑 이 하얀 컬러랑 같이 섞어서 피부톤 한번 맞춰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스펀지에다가 들여서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엘사 피부를 먼저 밝혀줬습니다. 엘사가 머리를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아, 머리도 묶었죠. 어, 뭐야. 맞아, 저렇게 한쪽으로 하잖아요. 좀 이런 흘러내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컬러. 이런 컬러로 엘사가 굉장히 볼이 발그레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턱도 살짝. 어? 턱도 살짝. 근데 벌써 엘사 같아. 그니까. 이런 느낌? 우와, 뭔가 아. 추운가 봐요, 거기가. 추우니까 좀 볼이 발그레하게? 맞아, 맞아. 눈썹을 먼저 그려볼게요. 엘사는 눈이 굉장히 크네요. 와, 맞아. 저랑 눈썹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데, 뭐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해보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진짜? 갈색 컬러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는 눈썹이 좀 이렇게 길어요. 오~ 눈썹 높은데? 맞아, 눈썹 길어. 쉐딩을 살짝 해볼게요. 세미니까 내 얼굴에 좀 맞게 하죠. 눈 사이가 뭔 건가? 여기서부터 쉐딩을 해줄까요? 원래 전 여기서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줄게요. 왜 엘사가 살짝 어린 느낌이 나나 했더니 미간이 조금 멀어서 그런가 봐. 엘사의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 메이크업이 굉장히 아이만 잘 그려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매트한 아이로 아이를 한번 싹 덮어볼게요. 이게 맞나? 노래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 엘사 노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거죠. 엘사가 살짝
눈꼬리가 올라가 있잖아. 이 눈썹 요 선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캐치아이 느낌. 웬만해서는 이게 막 진해질 것 같지 않아서 요 색깔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지금 쌍꺼풀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여기 아, 진해졌어. 이렇게 아이홀 살짝 넣어줬는데 여기다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밑에 있던 보라색 컬러를 넣어주자. 이렇게 앞뒤로 넣어줬어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왜 이렇게 잘해? 엘사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얇아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제 입술을 죽여줄게요. 사라져라 입술아. 컬러는 좀 자주 색깔 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바르고 얘를 그냥 이렇게 펴가려줄게요. 살짝 얇게 대신에 이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쁘다. 아이라인 보니까 굉장히 진한 섀도우로 그려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캣아이 같은 눈매? 좀 올라가 있는 눈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언더도 살짝 그려줄게요. 라인을 살짝 그라데이션 해줘야지 예쁠 것 같아서. 짠! 아, 엘사 악역 버전. 우와!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좀 못된 엘사인데?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럼 엘사 기억이 안 나. 옷을 한번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이렇게 눈꽃 귀걸이와 이제 조금 덜 못된 엘사 같아요. 이런 세미 옷까지 같이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세미 엘사로 변신을 했어요. 뭐야? 귀여워. 닮았어. 한 시간 넘게 엘사로. 아 진짜? 아 진짜? 효경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계속 보고 따라하고 한 거죠. 진짜 얘 나도 그 오랑고 보고 와가지고 계속 엘사로 빙의했다니까? 약간 엘사병처럼. 네, 맞아. 다 엘사 보고 나오면 다들 애들이 와 본인이 여왕인 것 같이. 이거는 솔직히 저는 걸어다니는 패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서 걸어다니면 저 사람 살짝 문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머리가 사실 제일 문제였어요.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러고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엘사 따라하는 것 같잖아. 약간. 머리는. 뭔지 알죠? 맞아. 머리를 풀고 입술도 좀 일부러 얇게 했잖아요. 그걸 좀 풀어주고 립글로즈를 발랐어요. 약간 회사 다니는 엘사 같아. 그렇지 않아? 엘사가 한국 회사에 다닌다면? 응, 현대판 엘사는 막 회사 커리어 원 있잖아. 약간 사장님인 거야. 다들 출근했나요? 약간 이러면서 뭔지 알지? 그런 느낌 나는데? 우리 팔로우미 식구들 재밌었나요? 네! 귀여워! 귀여워! 이거 왜 내가 땀이 나지 마.